드릴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아까 통마늘 넣고 한 시간 정도 끓인 거. 통마늘이 아니라 통양파. 아, 통양파. 통양파 넣고 한 시간 끓인 걸 저희가 준비해서. 네. 이야, 진짜 연두색이 나네요, 색감이. 그쵸. 자, 이제 오늘 홍합 미역국이니까 홍합을 지금 넣어볼까요? 네. 넣어주세요. 네. 자. 네, 홍합 넣어주시고요. 넣고요. 네, 이제, 간을 하면 되거든요. 아까 우리 밑간 한 건 미역간만 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네, 자, 여기다가 국간장도 좀 넣어주세요. 국간장 넣고요. 저는 좀 참치액도 좀 넣어볼까 해요. 참치액도 네,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요. 소금. 그 다음에. 뭐 맛술이에요. 맛술. 네. 미역국에 맛술 들어가면 얼마나 감칠맛 나는데. 네. 그 다음에 요거 마늘이요. 마술 마늘. 네. 제가 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보리새우 가루예요. 새우가루. 네. 네. 자, 요것도 넣어주면요. 얼마나 구수한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한 스푼만 더 끓여주도록 할게요. 네. 네.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주 쓰임은 그 밑간부터 아주 이게 뭔가 맛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대로 내시는 것 같아요. 네. 새우가루도 독특하고요. 아주 지금 액젓도 들어갔고요. 네. 자, 그럼 저기 한 소금 끓는 동안에 냉채 완성시켜볼까요? 네. 완성품은 여기 있습니다. 자, 예, 냉채를요, 예, 각각 재료들을 조금 놔볼까요? 넣어볼까요? 예, 네. 소스도 조금 놔보실래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도 좀 놔보고요. 요거, 그렇게 넣으실 거예요? 예, 이거. 좀 돌려가면서 서로, 예, 색깔 별개로 이렇게, 예, 배를 좀 놔볼게요. 옆에 흰색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흰색도 좀 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색깔도 이쪽에 놔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해물을 조금 가운데다가 조금 소복히 담아볼까요? 네. 그러면은 손씨가 오징어를 좀 놔주실래요? 제가 새우를 좀 넣을게요. 네,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네, 아유. 일단은 냉채식으로 좀 색깔을 조금 많이 내봤거든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홍시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나가면 돼요. 아, 홍시소스 한번 뿌려볼까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렇게 해서 네. 아, 네. 아, 네. 네. 아, 화려한 정점이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색감 너무 이쁜데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네, 홍시 소스 해물 냉채 완성이 됐습니다. 오, 색감이 너무 이뻐졌어요. 이뻐졌어요? 네, 네. 맛도 굉장히 풍부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미역국부터 볼까요? 네. 미역국 한 소금 끓였으니까요. 네. 아, 네. 네. 미역국에 들어있는 양파는 절대 건져가면 안 돼요. 네. 진짜 연두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양파를 절반으로 썰어 놓으시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시간 동안 끓이는 동안에 멋있잖아. 양파가 풀어져가지고 네.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홍합 위에 좀, 네네네. 네. 미역이 이러니까 많이 풀어져가지고 훨씬 부드럽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절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홍합과 홍시를 미역국하고 그다음에 냉채를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홍시 소스, 해물, 냉채 그리고 홍합 미역국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홍시 소스 해물 냉채와 홍합 미역국을 복습해 볼까요? 홍시 소스 해물 냉채는 우선 새우의 머리와 꼬리를 떼어낸 후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줍니다. 오징어 몸통은 껍질을 벗겨 내장이 있는 쪽으로 칼집을 넣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쳐낸 뒤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고 데친 새우는 반으로 갈라주세요. 믹서에 껍질 벗긴 홍시, 식초, 레몬즙, 꿀, 올리브오일, 소금을 넣고 갈아 홍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썰어놓은 파프리카, 영양부추, 배, 맛살을 돌려 담고 오징어와 새우를 담아 홍시 소스를 뿌리면 홍시 소스 해물 냉채 완성! 홍합 미역국은 우선 불린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여기에 소금, 맛술, 다진 마늘, 참기름을 버무려 밑간해주세요. 냄비에 밑간한 미역을 넣어 볶다가 물을 부은 뒤 양파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홍합살, 국간장, 참치액, 소금,
맛술, 다진 마늘, 새우가루를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 그릇에 담으면 홍합 미역국 완성! 오늘의 요리, 홍시 소스 해물냉채와 홍합 미역국으로 입맛 돋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네, 제철 해산물과 그리고 홍시 소스까지 정말 식욕을 자극하는 완벽한 구성이 되어 있는 해물냉채, 홍시 소스 해물냉채. 그리고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끓였고요. 끓이는 순서도 독특했고, 양파가 들어갔고요. 아주 그냥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홍합 미역국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시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역국부터 먹어야겠죠. 네, 달큰한 맛이 느껴지시나요? 예. 네. 그게 양파가 들어간 걸 모르면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쵸? 이야. 국물 맛이 끝내시죠? 미역국에 정말 국물이 출근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미역국의 향도 있지만. 네. 달큰한. 네, 은은한 달큰한. 예, 예, 예. 네. 고급스러워요. 네. 네. 맞아요. 고급스러워요. 이게 비법이 양파군요. 네. 그리고 홍합도 너무 맛있지만 미역이. 미역이 정말 맛있네요. 밀가루 해가지고. 생일날 누가 이렇게 끓여주면 너무 좋겠죠. 이야, 저희 어머니한테 꼭 알려드려야 돼요. 네. 예, 미역 밀가루하고 양파를 넣어라. 네. 예, 한 시간 이상 끓여라. 자, 네. 홍시 소스. 네. 자. 한입에 들어갈까요? 저요? 네. 진짜 이 소스 너무 맛있네요. 네, 이거 이거지라면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시 소스. 근데 이 홍시 소스를요 샐러드로 응용하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꼬치나 네. 구이 같은 거에다가 디핑 소스로 드셔도 아주 좋아요. 달콤 새콤 향긋하고요. 네. 해산물도 너무 신선한 것 같고, 홍시 소스 응용 가능한 샐러드든지 뭐 많이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리 선보여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정말 선생님 덕분에 네. 아주 알뜰한 실속 만점 네. 요리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항상 요리를 강의할 때 파티를 즐기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네. 네, 이번 한 주일 동안 박수홍 씨와 함께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또 다른 파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 선생님이 그 함께 하시면서 눈으로 웃으시잖아요. 네. 뭐 만든 것도 맛있게 만드시지만 웃으면서 네. 요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요리가 되도록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대를 이은 전통 음식의 대가, 요리연구가 한복선 선생님과 함께 정성 담은 우리 집 영양밥상을 만들어 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